한국말 정말 잘하는 아랍 왕자님. 네. 어, 한국 너무 추워요 지금. 아니 굉장히 반가운 소식 네. 예. 있어요. 뭐요? 우리 신현준 씨가 오랜만에 사극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액션 사극인데 뭐가 좀 제일 힘드셨어요? 작년 이맘때 찍었거든요. 너무 추운 거죠. 아. 거의 1대 70, 아. 1대 80 아. 뭐 이렇게 와. 싸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칼이니까 툭 서로 맞아도 울리죠, 울리죠. 찢어지죠. 아니 그러면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체력적으로 50 중반에 그게 1대 70 막 이게 액션 씬을 계속 찍어야 되고 이러면 너무 근데 사실 캐스팅을 네. 할 때 감독님께서 극 중에 인한 나이가 제 나이예요. 아. 그러면 그 70명도 거의 한 70대 거의 한 70대 걔네들은 이렇게 아니 아이고 걔네들은 젊어 이제 어쨌든 뭐 결혼을 좀 늦게 했고 8살, 6살 그렇게 두 아들 쭉 네. 키우다가 이제 누뚱이 딸인데 이제 딸은 맛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럼요, 이렇게 안겼을 때도 너무 틀리죠. 다르죠, 다르죠. 아 근데 거의 뭐 저 50대에서의 딸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너무 소중해서 진짜 그래. 그냥 너 그냥 매일 감사할 뿐이에요. 어, 50대에 얻었다고 하니까 서장은 살짝 씩웃으면서 그래. 나도 아직 늦지 않아. 아, 그럼요. 인생이 있다. 정말 롤모델이지. 롤모델이지. 서봉 씨 씨름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아무리 그래도 뭐. 말도 안 돼 그러고 했는데. 장난? 하여튼 진짜 세요. 살짝 봐주신 거잖아요. 아니야. 봐준 거 아니고 진짜 세. 아니 진짜 세고 그래요? 꼼짝 못 하고 그냥. 아 진짜? 아니 엄청 세. 저랑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무조건 져요. 그거는 말도 안 돼. 아니 제가 의외로 네. 통뼈라. 그거랑 관계 없이 팔씨름도 세고. 그럼 지금 안 하시는 거를. 어, 저는 팔씨름은 지금 안 되지만 어. 허벅지 씨름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네. 아 이게. 어? 네,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아, 지금 귀 되게 아플 텐데. 아니, 안 아프다고? 바꿔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자. 네. 하나, 둘, 셋. 이겨라. 오! 이겨라. 어, 진짜로. 어, 진짜로요? 진짜. 네. 조금 깜짝 놀랄걸? 깜짝 놀랄걸? 깜짝 놀랄걸? 근데 이거면 이 정도면 반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 분명히 얘기해. 분명히 얘기해. 아이고. 진짜 세구나. 제대. 오늘 뭔가 괜찮네요. 아이고 귀까지 빨개지고 다들 되게 굉장히 궁금해하긴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정말 몇 번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전 이런 얘기 들으면 희열을 느껴요. 아 내가 아니 되게 쎘구나 이런. 근데 이 경험은 만원 주시면 엄청 달싹 못하는 그 느낌이 뭐야 묶여있는 그냥 막 꽁꽁 묶여있는 이 느낌 있죠? 이게 이 정도 타고났으면 혹시 미우새 체육부장 종국이랑 아 맞다 종국이랑 아 맞다 아유 종국 오빠랑은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아유 안 되지가 아니라 아유 그럼 살짝 혼자 생각을 어, 이 정도면 뭐 아유. 마포구에서는 거의 1등 마포구 1등! 이게 뭐 좀 많이 먹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해요? 좀 맛있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럼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근데 진짜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행복하다. 네. 자, 평생 하나만 먹어야 돼요. 하나만. 지금 마지막으로 둘 중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어떡하냐?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 자, 떡볶이 라면 떡볶이 라면 진짜 너무 좋아 그래도 진짜 맛있는 라면 어?
야, 나중에 밥만 먹고 김치. 떡도 선택하기 힘드셔. 아니면 그 떡볶이에 그 오뎅 들어가고 달걀 삶은 거 노른자 이렇게 뒷이겨가지고 국물하고 같이 막 먹는. 아우. 자, 떡볶이 라면 하나, 둘, 셋. 라면. 라면. 그래. 어머니 어때? 실물로 보니까 잘생겼죠. 사실. 잘생겼대. 그리고 이런 긴 머리카락이요. 머리가 이게 남자가 어울리기가 이게 힘들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계속 기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작품 때문에? 지금 기른 지 이제 벌써 한 3, 4년. 3, 4년 동안. 처음에는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기르려고 작정하고 기른 게 아니었거든요. 한동안 일을 쉴 때가 있어서 이제 머리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괜찮은데? 머리 기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들리기 시작해서 이 정도 길어졌으니까 한번 장발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그때 우리가 말 실수했나 봐. 아직까지도 기르고 있대, 세상에. 아직까지도. 그 머리 기르면서 무슨 생긴 습관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습관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쓸어 넘기는 게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기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쓸어 넘기게 되고 관리하기가 어렵지. 그리고 늘 이제 손목에는 항상 헤어밴드가 그냥 늘 신고 다니 팔찌처럼. 맞아. 근데 빗질도 안 하고 온 것 같다 머리가. 이게 스타일이에요. 이게 스타일이에요, 어머니. 샵 이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한 듯 안 한 듯 하는 게 이게 지금 돈 많이 들여서 하고. 아니 근데 지금 만약에 좀 아버님이 이렇게 머리카락 기르고 좀 더 섹시해 보이지 않을까요? 아유 무슨 말씀을. 아니요? 아니지 그것도 나름이죠. 아무나 다 그게 어울리는 건 아니니까. 아버님이 만약에 머리카락 죽는다?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 그래? 아들은 잘 어울리는데 우리 아들도 그런 대로 잘 어울려. 그건 뭐야? 귀엽다. 아유, 귀엽잖아. 분명히 저런 여학생도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저거는 한 게 아니라 합성을 한 거네, 사진은. 네. 그 이석훈 씨와 아내분을 이어준 중매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동엽이었어요. 사석에서 이어준 게 아니고 예전에 그 사랑의 스튜디오 아시죠? 예, 예, 예. 사랑의 스튜디오 이렇게 짝대기. 사랑의 스튜디오 그 특집. 예전이 아니라 특집에 설날 연예인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일단은 근데 저를 아는 분이라면 아마 이 네 분 중에서 보자마자 아마 최선화 씨를 선택했을 거예요. 제 이상형이랑 되게 가까우세요. 누나 잘 만났네. 본인 쪽으로 왔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날아갈 뻔했죠. 최종 커플이 돼가지고 결혼에 골인을 하셨다고. 와, 진짜. 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소식 듣고 너무 놀라서 그러고 보니까 다른 연예인들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막 했었는데 석훈이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뭔가 이를 악물고 지금 방송이 아닌 듯한 현실적으로 완전 뭔가 첫눈에 반한 어떤 그런 사실 첫눈에 좀 우연치 않게 그 프로그램을 나가게 됐고 말도 안 되게 용기가 생겨서 이제 연락처를 물어보게 됐고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잘 돼서 결혼까지 해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다시 태어나면은 아내분하고 또 결혼 생각 있어요? 두 아내랑요? 그럼요. 예, 뭐 저는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게 아니고 지금의 하나 서장한테 걸렸다. 예.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네. 뭐 아내를 볼 때마다 걸린다. 왜냐하면 이제 진심인 사람 거기서 이렇게 쉬거나 중간에 그다음에 뭐 아니 뭐 괜찮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 안 하는. 그러니까 제가 왜 쉬었냐면. 아, 그녀도 이 생각을 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괜찮을 것 같다가 더 문제죠 사실. 아니 두 명은 다시 태어나면 다 이쪽 건 식물로 태어나면 나도 식물로 태어나고 곤충으로 태어나면 나도 곤충으로. 당연히 예능이 거의 데뷔 초창기 빼고는 지금 거의 처음이래요. 예능에 나와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한 적이 처음인데 뭐 특별한 개인기나 이런 게 있나요? 사실 뭐 딱히
삼행시 뭐 이런 거 가능해요? 삼행시? 아, 삼행시요? 네. 네. 삼행시 그러면 네. 간단하게 네. 미우새로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재미없어도 돼요. 왜냐면 네네. 잘생겼으니까. 그럼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잘생겼으니까 재미없어도 돼요. 다 연설해요. 자, 갑니다. 미! 미모의 게스트분들이 계시는 미운 우 우리 새끼 많이 사랑해주세요. 새 새로운 영화 범죄도시 3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괜찮아요. 잘생겼으니까. 잘생겼으니까 괜찮다고. 재미없어도. 난 깜짝 놀란 게 제작진이 아까 이걸 왜 갖다 놨나 했더니 저 영상에 이게 나오기 네. 때문에 우리 동민이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알콩달콩 꼴을 못 봐서 아이고 또 동민이한테 이거를 대단하십니다. 그러게요. 자 일단 한번 살짝 장훈이가 한번 네. 네. 물어볼게요. 예. 우리 그럼 장동민 씨는 네. 다시 태어나도 아내랑 결혼할 거예요? 네. 다시 태어나도 저희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인가 보다. 이거 진짜 정확하다. 뮤지는 참던데. 아 이거 못 참아요 이거. 못 참아? 아우 뮤지는 독립운동을 했어야 돼. 봐봐요. 뮤지는 독립운동을. 아유 왜 이렇게 세? 이거. 아 왜 이렇게 세? 이거 드디어 이게 잘 쓰일 때가 왔어요. 저 동엽이 형한테 좀. 그동안 우리나라 뭐 3대 네. 사랑꾼이다 네. 뭐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동해병한테는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불러줘. 내가 질문하면 자 동해병도 만약 다시 태어나더라도 정말 우리 형수님하고 다시 결혼 아이고. 할 겁니까?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누르세요. 당연합니다. 무조건. 엄마야. 진실이다. 지금 이거 오작동이 뭐. 오작동이 아니고 손을 떼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떼고 있습니다.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 다시. 아까부터 손을 다시. 다시 태어나도 형수님이랑 결혼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오케이. 이거 뭐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고. 손을 뛸까? 뛰지 마요. 손 뛰지 마요. 그럼요. 당연한 거야. 엄마야. 지은 씨. 난 그러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참을 거야. 이거 가짜니까. 오! 가짜니까. 오! 엄마야. 야, 이걸 기계가. 와, 저 기계가 사람을 알아. 그러니까. 엄마야, 진짜 지은 씨. 그 임영웅 씨는 해외 공연도 엄청 많이 했죠 지금? 아니요 엄청 많이는 아니고 한 번. 아 그래요? 갔다 왔습니다. 어디? 미국의 LA에. 아 LA. 근데 해외에서도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바빠서 못 가는 건가요 어떻게? 아직은 정확한 뭐 그런 팬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잘 몰라서 본인만 모르고 있을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진짜 주제 파악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팬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 참 답답하네요. 타블로가 이제 결혼 15년 차인데 이 러브레터가 예전에 화제가 됐었는데 누구 거요? 제가요? 응. 그런 거 하지 말아줘. 잘 잤어요, 나의 천국. 아예. 영혼의 파수꾼이요. 형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 도시를 주워 담아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어요. 사랑해요, 나의 이유. 사랑해요, 나의 이유.
사랑해요 나의 이유. 야 이건 좀 많이 간 것 같다.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네. 그리고 강혜정으로 삼행시를 지었대요. 한번 내가 오늘 띄워줄 테니까. 네. 강. 강처럼 맑고. 해. 해처럼 밝은 당신. 정. 정. 정말 섹시해. 정말 섹시해. 정말 사랑해요. 저는 진짜 기억이 없거든요. 너무 잘 지으셨는데 뭐 마음을 뺏긴 거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